영어로 작업 멘트는 픽업 라인이라고 그래. 픽업 라인. 예, 픽업. 뭔가 사람을 픽업. 꼬시는 데 쓰는 라인, 대사인 거죠. 라인 대사. 그래서 embarrassing or cheesy, cheesy 한게 약간 느끼한 거거든요. cheesy. cheesy, cheesy, cheesy 한 거. 그래서 그런 픽업 라인이 있는데, 먼저 이 단어는 이걸 아셔야 돼요. dope 이라는 말, dope 이라는 말이 있는데, dope. 예, dope이 뭐냐면, 쩔은 건데요. 보통 마약에 쩔은 거예요. 약이 쩔어 있는. 약에 쩔어 있는 거. 예, 네. 그래서 이거를 이용한 그 약간 말장난이 있어요. 왜냐면은 dope이란 말은 영어권에서 젊은이들 사이에 이런 뜻으로 쓰여요. 좋다는 뜻을 씁니다. 그래서 쩐다 이렇게 쩐다, 진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개쩔어요. 막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어, 더. 처음에 이제 물어봐요. Is your father a drug dealer? Is your father a drug dealer? 혹시 아버지께서 마약 거래상이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오. 뒤에 Cause you're dope. 가지를 더. 왜냐면 당신 쩔거든요. 이렇게. 네. 그러니까 말장난을 친 거죠. 그런 아, 식으로. 그러네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레전드는 2번인 것 같아요. 먼저 물어보는 거죠. Can I have directions? Can I have directions? 길좀 물을 수 있을까요? 네. 이렇게. 그 다음에 그쪽에서 그럼 물어보겠죠. Yeah, where to? 이렇게. Yeah, where to? 그럼 마지막에 your heart. 당신의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어때요? 이런 남자 어때요? 아, 너무 느끼해요. 지금 막 심장이 막 죽을 것 간질거리나 같죠? 못해서 지금 네. 막 박살이 털이 막. 뽑히는 것 같지 않아요? 네, 그니까요. 두 개밖에 안 했는데 지금 아주 상당한데요? 네, 아직 한참 남았어요. 어우. And this is the, you know, impressive. 저는 이분 천재인 것 같아요. 이거 만드신 분은 Do I know you? 먼저 이렇게 물어봐요. Do I know you? 혹시 저 아세요? 뭐 이런 식이에요. 우리말로 치면요. Do I know you? 좋아요. 그런 다음에 Cause you look a lot like my next girlfriend. Wow, you look like my next girlfriend. You look a lot like a lot like my next boyfriend 하셔야죠. My next boyfriend. 그렇죠. 예. 네, 그러면은 저 알지 않아요? 이렇게 물어본 다음에 왜냐하면은 제 다음 여자친구랑 되게 닮으셨는데 네, 이런 얘기예요. 네, 또는 이제 정욱 씨 같은 경우는 저 알지 않아요? 제 다음 남친이랑 되게 닮으셨는데요. 전 이거 만드신 분좀 약간 리스펙해요. 진짜 창의적이긴 한것 네, 그렇죠. 약간 거의 이탈리아 감성이에요. 이 와, 근데 머릿속으로 이탈리아 사람들 생각하고 말하면은 조금은 괜찮아요. 예, 네, 그분들 약간 이런 멘트 잘 날리신 그쵸, 분 같아요. 눈빛이 이렇게 살짝 여행도 해가지고. 갔다 네, 오셨으니까. 그런 느낌이죠. 만약에 꽃 사러 갔다니 막, 꽃에게 꽃을 팔게 됐네요. 막 이러면서. 그래서 안 피곤하세요. 이거 있잖아요. 네. 예. 네, 이게 이런 거예요. Are you sure you're not tired? 이렇게. Are you sure you are not tired? 안 피곤하신 거 맞아요? 확실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왜냐? 그 이유는 You've been running through my mind all day. 제 마음속을 하루 종일 돌아다니셨는데 안 피곤하세요? 라는 근데 얘기죠. 너무 귀엽다, 이거는. 네, 이건 좀 귀여운 것 같아요. 귀여운 표현인데요? 우리도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쵸? 어젯밤에 못 잤죠?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그쪽에서 예, 그러면은 그래요. 제 꿈에 그렇게 나오시던데 잠을 못 잤겠죠?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죠. 되게 귀여운 표현인데 네. 진짜 오그라드네요. 네, 요거 굉장히 괜찮고. 그 다음에 이거는 진짜 좀 문학적인 것 같아요. Would you grab my arm? 이렇게 시작합니다. Would you grab my arm? 제팔한 번만 잡아주실래요?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그 네. 다음에 뒤에다가 So I can tell my friends. So I can tell tell my my friends friends. I've been touched by an angel. Can you please just grab my arm so I can tell my friends I've been touched by an angel? 제팔한 번만 잡아주실래요? 친구들한테 천사가 저 만졌다고 얘기하려고요. 네, 이런 얘기예요. 네. 이건 좀 문학적이지 않아요? 되게 이렇게 약간 소설이나 이런 거 많이 읽은 친구들이 한 번쯤 해볼 만한 그쵸? 네, 그런 얘기 같습니다. 와. 그래서 이거의 연장선상이 뭐냐면은 저는 네. 이건데요. 네. 좀 개인적으로 이게 제일 웃겼어요. Did it hurt? 처음에 이렇게 Did it 물어봐. hurt? 아팠어요? 이런 거죠. 근데 왜 아팠냐면 When you fell from heaven 이렇게. When you fell from heaven? 네, 하늘에서 떨어질 때 아프셨어요? 아, 진짜 대박이다. 네. Did it hurt when you fell from heaven? Does it work for you? Yeah. All the time? All the time.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저는 이거는 사실은 괜찮은 것 같아요. Can I follow you home? 이렇게. Can I follow you home? 당신을 끝까지 따라가도 될까요? 이런 얘기거든요. 좀 멋있는데? 근데 뒤에 뭐라고 써 있냐면 네. Cause my parents Cause my parents 우리 부모님께서 네. always told me Always told me to follow my dreams. To follow my dreams. 항상 꿈을 쫓으라고 하셨거든요. 와, 이거, 저 이거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들어요? 네, 이거 너무 약간 심쿵이에요. 제 자, 심쿵 혹시 포인트예요. 아까 계속 작업 거시던 분이 지금 보고 계시다면은
이걸로 얘기하시면 넘어가실 것 같습니다. 화이팅!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꿀팁이었어요. 그리고 제 생각 이게 약간 이탈리아 감성인 것 같은데. I must be in a museum. 이렇게. I must be in a museum. 저는 박물관에 와 있는 게 틀림없네요. Because you truly are a work of art. You truly are a work of art. 당신이 예술 작품이거든요. 예, 그래서. 아, 이거 진짜 이탈리아 같다. 예, 이거 되게 이탈리아 같죠, 그렇죠? 네. 예, 이 약간 그 울고 있을 때, 오, 땅에서 구슬을 흘리지 말아요,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약간 that kind of 그런 좀 센스가 있는. 와, 근데 그들이 하면은 또 이해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창의적인 거 하나 있어요. 이게 술집에서 쓰는 거래요. 근데 네. 일단은 가셔서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에 드는 이성한테 Sorry, but you owe me a drink. 이렇게. You owe me a drink. 네, 저한테 술 한 잔 빚지셨어요. 이렇게. Because when I looked at you, 제가 당신을 보고 I dropped mine. 제 술잔을 떨어뜨렸거든요. I dropped mine. 네, 그래서 사셔야 돼요, 이런 얘기죠. 그래서 아 이게 어때요 마지막 거 마음에 들어요? 이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합쳐보면 아까 우리가 했었던 Are you here alone? 이 표현 있죠. Are you here alone? 네, 여기 혼자 오셨어요 이렇게.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정욱 씨가 미국에 가서 핫한 또 바를 한번 가신다고 저번에 했으니까 네. 마음에 드는 이성이 있는 겁니다. 그럼 처음에 가셔서 하셔야 될 게 이거예요. Are you here alone? 이렇게. Are you here alone? 그 다음에 Sorry, but you owe me a drink. Owe me a drink. Owe me a drink. 죄송한데 저한테 술을 한 잔 빚지셨어요. Because when I looked at you, I dropped mine. 해봐요. I dropped mine. I dropped mine. 제 술잔을 떨어뜨렸거든요. 지금 진짜 소름 돋았어요. 네, 그럼 예. 아, 또 저 같아도 돋겠어요. 예.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쪽에서 반응이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따귀를 때리거나 아니면은 That was good one. 참 nice try. 괜찮았어요. 오케이. 하면서 같이 술을 마시면서 오늘 그 배우셨던 표현 중에 특히 연애나 썸 쪽에 관해서 네. 가장 마음에 드는 표현이 있나요? 저는요. 일단 크러쉬 온 유에 대해서 알게 된 게 너무나 크러쉬 온 유. 네, 크러쉬 온 유. 널 좋아한다는 뜻이었구나. 네. 그게. 네네네. 너무 좋았고. 네. Let's go steady. 오늘부터 1일. 예, 이런 표현들. 이게 너무 신기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그 지금 현재 남자친구도 없으시고 많이 외로우실 테지만 그래도 항상 뭐 사람은 미래를 보고 살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힘내시길 바라고 꼭 잘 되시길 바라요.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촬영 때는 남자친구를 데리고 오는 걸로 예, 하면서 이 라이언 대신에 예. 남자친구를 안 쳐도 사람을 안 칩시다. 그쵸? 거기다가 그럽시다. 예, 보기 좀 그래요. 예, 그래서 자 오늘 여기서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우 영어의 저는 주지우 유린 이정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